잔잔한 음악 좋으셨나요? 제가 어떻게 저 머리가 희끗희끗한 선생님이 저런 노래를 듣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아는 노래는 별로 없고요. 애들한테 신청곡을 받아요. 네, 유튜브에 재생목록에서 학급별로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두 반이 한 묶음이 돼요. 그러면 첫 시간에 애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목록으로 쭉 해놓고 있습니다. 하반 학생들은 45분이면 45분 혹은 50분이면 50분 수업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애들이 소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틈틈이 학습활동 중간중간에 음악을 듣는데 거기 음악을 랜덤으로 틀어주진 않고 애들에게 신청받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줘줍니다. 괜찮죠? 제가 2학년 5반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습 부진 수업을 수준별 수업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하반을 맡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학습 부진의 사유가 다 있거든요. 왜 애들은 학습이 부진할까요? 실은 학교에서 정말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특수반이라고 해서 따로 공부를 해요. 거기는 우리 교사들이 그 아이들의 학력을 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이 있어요. 왜 부진할까요? 공부를 못한다, 이거죠. 왜 공부를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뭐가 문제냐? 제가 올해 35년째예요. 35년째인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난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럼 실제 통계를 내보면 하반 학생들의 40%에서 60%가량이 수급자 가정이에요. 수급자나 차상위. 그건 무슨 복지 대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학습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부모님으로부터도 적절하게 격려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반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40대 중반부터 수준별 수업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럼 그런 아이들을 누가 맡아야 될까요?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반을 맡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하반 아이들의 그 속속들이를 한 10여 년간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학습 부진의 문제는 현장에 나가시면 국어, 영어, 수학은 특히나 그런데 학습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보충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학교 나가서 수업 시수가 막 18, 19, 20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과 후에 애들, 걔네들 모아다가 일주일에 한 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님들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학교에 4시간 수업도 지겨운데 애들이, 6교시, 7교시죠, 보통? 수업도 애들은 막 몸이 비틀어지는 애들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또 하냐고.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꾀를 낸 게, 학력 향상반이라고 안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반 아이들. 그 특징을 잘 잡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아이들이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 특징이. 그래서 애들한테, 그리고 또 낙인을 찍으면 학습 부진하고 학습 부진반 이렇게 낙인 찍으면 애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올라고 해도 안 와. 기분 나빠서. 뭘 줘도 안 와. 저기 공부 못하는 애들 간다 이거야. 그래서 아예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냐. 학습자료 제작단이다. 이랬어요. 그 애들이 와서 작품 하나씩을 아침에, 오는 애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이렇게 작품 하나씩.
그날 문장을 이렇게 만화로 표현을 해요. 그 하나 표현해 주고 저는 옆에서 바리스타만 합니다. 하초코 해놓고 하초코 한잔 대접하고 그런 정도로 해서.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중반으로 가려는 그런 의도들이 보입니다. 여기 제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학생이 쌤 안녕하세요. 쌤 중빵 갈 때 저도 따라갈게요. 흐흐흐.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느 반이란 얘기야? 하반이란 얘기예요. 하반인데 쌤 수업 쉽고 재밌어서 좋다. 쉽고 재밌다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하반이라는 걸 온 천하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4,400명이고 천호중 애들이 한 600명 정도가 저의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기가 뭐 거침없이 내놓는다. 근데 실은 어제 얘가 이런 숙제 수행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다원이가 어제 제가 혼자 한 거를 녹음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오캠 아시죠? 오캠이라고 컴퓨터 영상 하는 거, 캡처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올려줬더니, 이게, 하반은 상당히 그 넓고 깊어요. 이 아이들의 속을 잘 몰라요. 어느 만큼 모르는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아프리카 사막의 모래처럼 밟아도 올라가기 힘든 벽이 중반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명함을 보시면 페이스북이 생방송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페이스북으로 실제로 생방송을 했어요. 여기 라이브로. 근데 화질이 그렇게 페이스북 화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하반 애들이 가장 그 흥분하는 게 라이브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저는 애들을 끊임없이 관찰해요. 아이디어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흐름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애들이 어느 날부터 노래방 가면 라이브네. 얘네들이 이렇게 대담해.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그냥 거기에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델이 있어서 글로 끌고 갈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 애나 선생님이나 둘 다 힘들어요. 근데 살짝 얹어가는 거야. 애들이 페이스북 라이브 좋아하니까 저기 지금 수업을 촬영하느라고 삼각대 있는데 그냥 수업 삼각대 대고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도 확확 달라져. 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게 워낙 페이스북을 할 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이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저의 수업 칠판이에요. 자, 오늘 한 하반 수업의 모습입니다. 율동까지 합니다.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 사람인 자 사람이면 후후줌 사람 아니면 위치 오브 위치 뒷문장 속에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골라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하반 학생들은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관계대명사라는 게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홍대 여러분들은 슈퍼 A급으로 이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해했겠지만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잖아요. 하반 애들한테 이 얘기 하다 보면 애들 다 졸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얘들아, 한 서너 번 들려주고 소품들이 있죠. 아, 투자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애들이 처음에 이걸 이렇게 찍어주는데, 아, 좀 겸연쩍으니까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되냐는 거야. 그래서 좀 고민했죠. 그걸 내가 일일이 뭐 다음팟 인코더니 뭐 이런 데서 뭐 이걸 뭐 얼굴 이렇게 하고, 그거는 내가 안 되지. 교사는 바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바쁨이에요. 왜냐? 우리 사회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인지 알고 계세요? 1위예요. 그러면 자살률이 1위면 우울도 1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이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합니다. 교실 안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해.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이냐?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뭘 해줘야 돼? 애들을 돌보고 치유해줘야 돼요. 그게 이 시대 교사의 가르치는 건 못지않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그래서 바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파티 전문점 가면 가면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창신동 나가면 있어요. 동대문 바로 옆에 창동 가면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은 가리라고 해도 얼굴을 안 가렸어.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 남자들은 가렸는데 오히려 여학생들은 안 가렸어. 이건 뭐다? 아이들의 자존감이 차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경은 요겁니다. 제가 수업 들었겠죠. 그렇죠. 요 정도 하고, 첫 시간에 요 정도 하고 애들 앞에 서줘야 애들이 저건 또 뭐지 이럽니다. 지시봉도 손가락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이 정도는 돼야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처음 보는 일이거든 이게. 그리고 발표하라고 그럴 때 빌려주거든. 이거 잡아보고 싶거든요. 이게 애들을 살살, 하반은 잘못하면 악어가 돼요. 악어를 채찍으로 다스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뭐 아닙니다. 살살 먹이로 달래야죠. 근데 이 그런 먹이들이 바로 이런 재미있는 꺼리들이에요. 괜찮죠? 궁금하죠? 어디서 살까? 내년에, 지금 3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2학년 학생들은 후년에 그 학교에 나가실 텐데, 이 사실 교직이 사양산업이라는 걸 이해하세요? AI가 있어, 알파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지 과목은 앞으로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양산업이에요. 은미체, 실기활동이 활발히 그 과목들이 실수가 올라가요. 국영수는 실수가 점점 떨어지고, 지금 실제로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들어와서 인문과목들은 실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냐. 오늘 제가 그 비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수업과 평가가 다양해야 하는 이유. 거기 드린 거기 보시면 시각학 그 자료가 많이 있죠? 거기. 그게 이제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그 예비 선생님들은 청각학습자예요. 듣고도 알아. 듣고만도 아는데 유감스럽게 일반적으로 청각학습자는 가장 고등의 학습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체 학습자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여기 있어요. 근데 교사가 청각학습자이기 때문에 가서 청각만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님들이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는 건 지금 시각학습자인데 정말 대한민국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건 이분들이에요. 몸이 막 뜨거운 애들이에요. 실제로 체온이,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죠? 37도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이렇게 뭐 설명하고 그러죠? 15분 지나면 이렇게 막 열이 받기 시작해요. 그런 애들이 교실에 30%가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 이런 거의 지랄에 가까운, 예. 뮤지피케이션? 네. 근데, 최근에 가장 최하위 학습자들은 촉각이 발달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아마 안 써보셨을 걸 아마. 이렇게 그 나무 조각을 긁는 거. 하반 학생들이, 최하반 학생들이 이걸 가장 선호해요. 여기다가 단어, 얘네들은 단어 한번 외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긁어서 표현하면서 단어를 웬단 애들이. 자, 그러면 그 예를, 실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진도가 나가서 문장 수준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학생, 아이고, 여기, 예. 여기에 레이저 포인터인데요. 이렇게 해놓고 수업을 합니다. 이 창신동에 가면 1,400원이면 사요. 비싸면 못해.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냥 랜덤, 교과서, 그날 배운 문장을 랜덤으로 이렇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바로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읽는 거 누가 빨리 맞추는 사람이 건빵 먹는 거다. 그럼 여기 켜서 여기 대기하고 계세요. 이 경계선 밖에. 이 안에 들어오면 반칙이야. 바깥에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이거 누구야 이거? 어, 됐어, 됐어.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읽는 거 제일 빨리 읽은 사람이 딱 하고 멈춰 있어야 돼. 알았지? 오케이. 레디, 고. My tennis lesson finished. 오케이. 누구? 어, 그래. 그러면 이제 가서 건빵 한 개. 아, 그러니까 상품에 보리건빵이 최고예요. 보리건빵. 아, 건빵이 왜냐면 세 봉에 1,000원이거든. 이보다 쌀 수, 개 사료보다 싸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건빵 세 봉을 얘들 주면, 근데 건빵 맛없어서 누가 먹나? 치아 교정 보는 애들 외에는 다 먹어요. 건빵 한 개. 오케이? 됐어. 그 다음, next.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ike? 어, 누구니? 오, 빠르다. 그럼 또 건빵 한 개 먹이고. 그 건빵을 먹이면 또 애들이 떠들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 먹다가 이렇게. 다음, yeah, that one looks good. 어, 그 비슷하면 여기 이제 건빵 하나 얼마 안 되잖아. 그럼 비슷하면 또 한 개씩 다 먹여. 이렇게. 이게 했죠? 이게 단어 수준에서 원래 출발합니다. 다음. 자,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는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를 찾아서 먼저 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이런 수업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무거워 보이고 색깔이 너무, 어우, 그 누구야? 더에 있는 사람, 반칙하지 마! 자, 다음, 그럼 건빵 메이고, what time shall we meet? 아니지, 몇 시 만날까? 어우, 지금, 오케이. 위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위에 가만히 있고, 오케이. 저 학생이 만난 겁니다. 이렇게. 네. 웃기죠? 이 도대체 이 도깨비 같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창신동에서 얻은 거예요. 이게 워낙 싼 거야. 이게 보통 옛날에 5,000원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도매값이니까 한 개 1,400원이야. 그럼 10개 사도 14,000원이야. 하반 애들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과감하게 샀지. 이거 뭐 예산 신청하고 알르니 죽는다. 그래서 이 수업이 이 재밌는 거예요. 이 님들 하반님들을 여기에 관심 받게 갖도록 하는 건 정말 정말 지난한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나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는 거죠. 정말 하위 학습자들은 뭘 이용하게 해야 된다? 촉각을 이용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용해. 이 아이들을 다룰지 모르면 얘네들이 계속 한 시간 내내 떠드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선생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걔네들을 뭐라고 낙인 찍죠? 이 아이들의 속성을 모르면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A모모라고 낙인 찍어요. 뭐라고? A, D, H, D라고 낙인을 찍어요. 근데 쟤네들이 ADHD가 아니에요. 다만 활발할 뿐이지.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또 어느 학자가 프렌스키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ADHD가 아니다. 우리는 EOE 세대다. EOE는 Engage me, moi, or enrage me. 저를 수업에 참여시켜주지 않으면 저는 enrage me,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이해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3학년 때 지금 4학년 지금 교생 실습 나간 선배들 어떤 마음으로 다닐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 이거 적성에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촉각. 그래서 그럼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어떤 형태의 수업일까요? 네 가지가 다 고루고루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업입니다. 저는 수업 초반에 이걸로 시작해요. 선생님들 지금 받으신 학습지 있죠? 단어 학습지, 어휘 학습지,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거.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소리 내어 읽고, 그 다음에 이 만화로 이렇게 타이포로 그려보게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게 하고, 아까처럼.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이 없어. 예, 기분. 그러니까 45분이 훌딱 가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왜 영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애들이 그래요. 그 감동, 교사로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네들이 할 거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예, 여기 나와 있죠? Engage me or 예, 크펜스키가 한 말이네요. 수업과 평가가 같이 빨간 글씨 부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학습자들 시작. 학습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평가받을 때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행평가는 획일적으로 하면 안 돼요. 몸이 뜨거운 애는 몸으로 하게 하고 손이 재는 애는 손으로 하게 하고 다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학습 1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1994년이니까 20년이 넘은 작품이죠. 이게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전교에서 몇 등쯤 될까요? 제가 과자를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배고픈 시간이다. 어느 선생님이 갖고 오셨어요? 자, 600명 중에 몇 등? 예? 네? 120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400등. 400등 또?
꼴등, 어이 꼴등 거의 가깝네요. 597등입니다. 예, 네, 박수 주세요. 네. 597등 하던 애예요. 근데 우연히 제가 그 아이 연습장을 보게 됐고, 연습장을 보고서 만화가 기가 막혀서 단어를 좀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15개. 이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어느? 퀸이 마음에 드시죠? 엉이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별로 그다지 점수 받을 작품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윈드. 바람을 보고 놀란 거예요. 퀸은 누구든지 표현하려고 해. 바람은 표현하는 애들이 100명이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얘는 보통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은 학습부진의 뼈아픈 이야기인데, 학습부진은 누가 만들어? 왜 만들어? 얘가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고 해보세요. 얘 몇 등 되겠어요? 아이들의 실수가, 아이들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의 실패고 공교육의 실패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픽셔너리, 픽처 딕셔너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전국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픽셔너리의 단점, 단어에 대한 호감은 늘려주는데 정작 철자가 기억나지 않아. 그냥 호감만 늘 뿐이야. 근데 제가 이 어느 날 카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어느 분이 올린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아, 이분이 이게 4년 전 2014년도에 단톡방에 저하고 같이 저한테 문자로 자기소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서 단톡방으로 이렇게 초대를 할게요. 왜냐면 정보가 뭐 저걸 보고 제가 머리가 쭉 뺏은 거야. 야, 이거 대단한데. 철자를 가지고 철자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이면지 들고 들어가서 하반, 1학년 하반, 천호중학교 1학년 하반 학생들한테 단어 이거 보여주고, 얘들아 이거 재밌지 않냐? 그리고 나눠주고 니네가 그려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작품들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하반 애들이에요. 뭘까요? 라운드 퀴즈 할 수 있죠? 이렇게 뭘까요? 네, 수업이 됩니다. 이거 단 이게 하반이 하반이 아닌 것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애들 어휘학습을 이걸로 시키는데 재밌는 거, 애들은 자기가 창작한 단어를 평생 잊지 못해요.
그 1년이 지난 뒤에 이거 학습지로 쓴다고요? 지금 받으신 것처럼? 근데 애들이 오 이거 내 거다 이거 금방 알아. 그래서 이게 탁월하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쳤어. 어떻게 미쳤냐? 여기 휴대폰으로 여기에 타이포셔널이 여기를 한번 가보세요. 휴대폰 꺼내서 타이포셔널이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제가 이때부터 야 이거는 영어 교육의 혁명이다. 근데 이게 굳이 영어만 이럴 일은 아니다. 수학도 이럴 수 있고 국어도 이럴 수 있고 역사도 이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과는 지금 수능 수준까지 다 거의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국어 수학 사회 선생님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타이프 딕셔너리, 그러니까 활자를 가지고 사전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가보고요. 자. 있죠? 그러면 영어는 뭐 다 있고 오늘 만든 이거는 오늘 2학년 하반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이 아까 그 예시작을 보여 야 이게 2014년 선배 작품이다 그랬더니 얘가 바다 해가지고 C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체감까지 나요 이렇게 입체감까지 표현했어요. 얘가 정기고사 20점이 안 돼요. 도대체 우리는 얘네들한테 무슨 일을 한 건가요? 이렇게 천재성이 있는 애들을 바보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실은. 자, 여기 보시면 국어과는 국어과를 한번 둘러보시고, 수학과는 수학을 둘러보시고, 지금 전 이거 내려받기가 안 되나? 국어과도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멀리 가자. 이거를 국어라는 게 원래 표음문자, 음을 딴 문제 세계 최고잖아요. 표음문자로서 국어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표음문자인 한글을 타이포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자. 그러면 지구상에 최종적으로 남을 단어는 언어는 두 개가 될 거다. 영어와 국어. 왜? 표음문자로서의 그 우수성은 한글을 따라올 언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길게 내다보고 교육부에서도 좀 투자하고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글의 어떤 단어를 타이프로 표현하면 저는 영어와 맞먹는 언어가 될 것이다. 영어를 능가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바탕 언어가 뭐가 됐어? 영어가 돼버렸어요. 지금 삼성이 엄두를 못 내요. 그 수천만 줄의 컴퓨터 OS 언어를 한글화 못했는 거지. 이미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 선생님들이 올리질 않으셔서 그러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춘향전 한눈에 반했다. 몽룡이와 춘향이. 그러더니 사랑의 약속을 했고 사랑이 꽃피워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여 걱정 마시게 내가 왔네. 이렇게 국어과에서 변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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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개. 사회도, 이게, 근데 지금 대학교, 지금 학부에서 좀 이런 걸 프로젝트로 해서 여기다 올려주면, 교사들이 너무 바빠. 바빠가지고, 이거, 어느 세월에 이런다고요. 어느 세월에 몇천 단을 가령 이걸 구축하느냐 그러거든요. 인생이 근데 길어. 3년 걸리던데요, 뭐. 3년 걸리니까 영어 단어 수능 수준까지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좀 길게 보고. 그러면, 그래서 단어를 여기다 춘향해가지고 제목줄을 올리면 검색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그리고 사회를 보자. 자, 여기.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하다 보면 남녀 차이가 분명 아주 확 드러나요. 이건 남학생 작품 같아요? 여학생 작품 같아요? 이구동성이지, 그죠?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선생님이 그냥 못 본 척 하면 애는 좌절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ADHD가 좀 많아요. 무시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학생들 작품은 완성도를 신경 쓰지 마시고 잘된 점을 톡톡 집어줘야 돼. 잘 보세요. 이응이 뭐예요? 도너츠예요. 은은 바게트빵이고 미음은 식빵이에요. 이거 요거는 먹을 식 한자죠. 요건 뭐야? 빼빼로예요. 이 안에 몇 가지 아이디어가 들어갔어요? 무궁무진한 아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줘요. 야, 우리나라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몇만 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크으, 탁 띄워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남자애들이, 날 좀 아는군. 이러면서 작품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은 아이가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이걸로. 네. 그러면 참 성의 없어 보인다. 남자애들은 미세 근육이 발달이 덜 돼 있어요. 그러려니 해야 돼. 보세요. 이걸로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이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림판에서. 그죠? 근데 애들이 어휘를 처음 접할 때 이렇게 탁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글루라고 했을 때 이글루라는 한글 단어를 기억하지 않고 이 이미지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과에서 세상에 어려운 단어, 사회과 손 들어보세요. 사회과. 어? 사회과. 이 가미공류, 이건 미친다, 이거. 상감을 아로새기듯이 굽이쳐 흘러가는 하천이. 뭐, 이렇게 생긴 걸 가미공류라고 그러더만. 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그럼 머릿속에 가미공류. 말도 필요 없어. 상감을 아로새기, 뭘 아로새겨? 이렇게 되는 거지. 등고선. 자, 이거 제가 한 시간 만에 다 만든 거예요, 이거. 그림판으로. 근데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 미쳐? 재밌으니까 미쳐요. 네.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재밌으니까. 네. 역사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가 되면 좋겠다. 네. 백.
없는 단어가 거의, 영어는 없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등변, 뭐, 여기 수학도 용어들이 다 있어요. 균형 뭐 이런 게다 있어. 근데 그거를 애들이 왜 신경화하냐? 선생님이 그걸 다 말로 설명을 해. 이등변 삼각형 선생님이 다 설명해. 피타고라스 정리 다 설명해. 그럼 애들이 지쳐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니네가 표현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피타고라스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해 봐라. 애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한번 써봐. 이게 57분. 이게 대한민국 교사는 이렇게 50분이 되면 이렇게 몸이 굳는 경향이에요. 정확히 50분이 지나는 것 같아요. 10분 쉬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뭐 있으시면 이렇게 메모해서 주셔도 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